네, 오늘 이제 명상법회는 지난번에 이제 진언 다란이 수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 불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이제 수행 중에 하나인 염불 수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불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한자로 보면 이제 생각염자에 부처님 할때그 불자를 쓰잖아요. 부처님을 염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뭐 편하게 생각하면 부처님을 뭐 생각한다. 또는 부처님을 그러니까 염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 초기 불교 용어로 이제 뭐 사띠, 뭐 알아차림, 뭐 깨어 있음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뭐 요즘 말로는 뭐 마인드풀니스 뭐 이렇게 알아차린다. 우리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도 실상을 알아차린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허상, 관념,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알아차린다. 뭐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처럼, 이제 염불하면 부처님을 이제, 이 세상에 드러나 있는,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보면 실상이 보이고,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허상을 보고 있단 말이죠. 실상을 보면서 동시에 허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염한다라는 것은 정념이란 말이죠. 정념이라는 것은 바르게 본다, 바르게 알아차린다 하는 것은 그렇게 허망한 망상을 보고 살던 삶을 돌이켜서 망상 이전,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를 돌이켜 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기도 하고 또한 가지의 이제 그 염불할 때의 의미는 즉 초기 불교에서 염불하면은 뭐 염불, 염법, 염승 해가지고 삼염이라고 해서 그세 가지를 기억한다. 그래서 뭐 염이라는 말에 뭐 기억한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다, 웬다, 뭐 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걸 좀 다시 다르게 말하면 부처님을 염불하면 부처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잊지 않는다 이제 이런 뜻이기도 해요. 즉 부처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잊지 않고 부처님처럼 되고자 그렇게 되고자 마음을 내는 이제 그걸 이제 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그 가장 그 일반적인 의미로 본다면 염불하면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염불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우리도 하듯이 그렇게 계속 입에다가 석가모니불 염불을 하고 붙이고 다녀라 이런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부처님을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부처님에게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즉 일상적으로 우리는 분별 망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데 분별 망상이 아닌 것이 바로 무분별이죠. 무분별이 바로 부처님의 그첫 번째 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염불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중생심에 끌려다니지 말고 늘 부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부처님과 부처님 법을 이제 늘 이렇게 염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삼염이라는 말이 염불, 염법, 염승 이래서 항상 부처님을 기억하고 법을 기억하고 또 승을 기억해라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초기 불교 경전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자바함경에 보면 만약 목숨을 마친 뒤에도 불법승 삼부님을 염한다면 만약에 목숨을 마친 뒤에도 나쁜 곳에 태어나지 않을 것이고 끝끝내 나쁜 일이 없을 것이고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이미 오랫동안 염불, 염법, 염승을 닦고 익혔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요. 또 이제 수행자들에게 어려움에 처하거나 괴로움에 처하거나 두려움에 처하는 일이 생길 때 이제 이런 정형어구가 많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대가 두려울 때는 언제나 부처님을 떠올려라. 부처님을 기억해라. 염불해라. 염법 염승해라.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증일 아함경에 보면 만약 어떤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그러니까 스님 남자 스님 여자 스님 남자 신도 여자 신도가 두려움이 있어서 온몸에 털이 곤두서거든
이때 마땅히 부처님을 염하라. 열애의 여러 명호, 10대 명호를 부른다면 부처님이 세상에 바로 출현을 하신다. 설사 두려움이 있어서 털이 곤두서더라도 곧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즉 두려움이 있을 때 부처님의 명호를, 거룩한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기만 해도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처님을 염하라 라는 얘기, 또 부처님의 10대 명호를 염해라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부처님의 10대 명호 속에는 전에 한번 설법을 했지만 부처님의 모든 공덕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염불을 하라는 의미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늘 마음속에 이제 취사 간택심을 가지고, 분별심을 가지고 좋은 건 취사하고 취하고 싫은 걸 버리려는 마음, 좋은 걸 어떻게든 내가 내 인생에 차지하려는 마음, 돈도 벌어야지, 뭐 명예나 권력도 얻어야지,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져야지, 또 내가 싫은 것들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이런 인생의 원동력이 되는 다양한 어떤 삶의 취사 간택을 하면서 평소에는 살아가느라고 부처님을 마음속에 담기보다는 늘 어떤 세속적인 욕망을 마음속에 담고 삽니다. 감각적 욕망이라고 해서 어떤 우리 육근이 외부 대상 경계에 끌려다니고 그러면서 뭔가 감각을 자극하는 이런 것들의 이제 갈증, 가래, 욕망을 느끼고 그 욕망이 집착, 애착으로 바뀌면서 늘 그 욕망에 허덕이면서 탐진치 삼독심에 끌려다니면서 산단 말이죠. 즉 우리 중생은 늘 번뇌 망상심에 사로잡혀서 늘 세속적인 일들을 늘 떠올리며 살았어요. 일상생활에선 사업이 어쩌고, 집안일이 어떻고, 자식일이 어떻고, 이런 일들만 늘 떠올리고 사는데, 마음공부하는 수행자는 마음속에 늘 부처님을 생각하고 늘 법을 생각하는 마음,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염불은 늘 염불해라, 이 말은 입에 간생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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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하고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늘 법에 대한 간절함, 제가 이제 평소에 늘 발심을 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 공부에 대한 발심을 한 사람들은 내 인생에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그것도 세속적으로는 중요한 일이지만 왠지 모르게 내 안에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사실 근원에서는 이 공부를 해서 내가 괴로움을 해결하고 깨달음을 얻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발심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1번이 뭐냐, 어떤 사람은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가족이고 뭐 이것저것 따지는데 나는 근원에서 1번은 내가 이 마음 공부다. 그러고 이제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나머지 일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발심입니다. 그런 마음이면 이 공부가 저절로 익어가기가 아주 쉽죠. 공부가 저절로 되어집니다. 왜? 이건 마음 공부라고 해서 마음을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중생심은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마음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이 돼요. 마음의 초점을 보내는 그것이 현실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돈이다 이러는 사람은 돈이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이 마음 공부다라는 그 마음 자세만 있어도 공부가 저절로 된다. 그래서 사실은 세간에서도 세속에서도 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꼭 출가해야지만 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과 일상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다 하고 직장생활 다 하고 돈 벌고 자식 키우고 할 건 다 하는데 늘 직장생활에서 일하다 말고도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서 이렇게 차 한잔 하다가 혼자 이렇게 있을 때 문득 이 법이 그립고, 잠깐 틈만 나면, 10분, 20분 틈만 나면 이 법문을 듣고 싶고 이 법이 담긴 책이라도 한번 읽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어느 날 문득 이제 생겨져요. 이게 억지로는 안 되지만 내 인생 1번이 이 공부가 딱 된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바로 염불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늘 부처님과 법을 늘 그리워하고 있다, 늘 어떤 간직하고 있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잊지 않으려고 하고 부처님처럼 되고자 노력하는 마음, 그걸 이제 염불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막 외는 게 염불이 아니라 이것이 염불이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마음으로 늘 간직하는 것. 여러분 인생에 이 공부가 1번인 분들 혹시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건 되게 중요한 전환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인생사를 안 사는 거 아니에요. 인생사는 더 잘 살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살고 더 집중해서 살 수 있습니다. 왜? 과도한 집착심이나 사로잡히는 마음이 없으니까 사람이 어떤 걸 이루려고 했을 때 마음속에서 간절히 바랄 땐 그걸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집착이 될 때는 그게 안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에너지가 쓰여집니다. 왜? 집착을 하면 이게 안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생겨서 안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그걸 안 되는 방향으로 힘을 몰아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둘로 쪼개집니다. 한쪽에선 간절히 바라는데 한쪽에선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마음이 둘로 쪼개지니까 하나로 딱 쉽게 말해 올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더 안 되죠. 그래서 너무 집착해가지고 잘하려고 하면 우리가 큰 잘못이 뭐냐면 너무 집착해서 잘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제일 안 좋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면 더 안 돼요. 직장 일도 내가 여기서 인정받아야 되고 여기서 진급해야 되고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고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이 일을 반드시 완벽하게 해내야 돼 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직장 생활 제대로 못해요. 여유가 있어야지 잘합니다. 릴렉스 한 채 최소는 다 하는데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열심히 하면 윗사람이 잘 봐주겠지? 진급도 하겠지?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과도한 집착은 없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훨씬 잘해요. 훨씬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착을 조금 내려놨을 때 그 일에 강력한 힘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의 1번, 마음으로 1번이죠. 근데 현실에서는 현실 생활 다 합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현실 생활은 더 잘해요. 그러면서 마음에서 간절하게 발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염불이에요. 내가 내 마음속에 늘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있다. 법을 그리워하고 있다. 염불, 염법, 염승을 삼념으로써 늘 내 안에 간직해서 내가 바로 부처라는 내 안에 법이 그대로 있다라는데 내가 왜 법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을까? 내가 바로 청정한 스님인데 내가 바로 아라한이고 내가 바로 부처인데 내가 왜 그걸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갈증, 이것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그게 수행이에요. 아까 손 드신 분들 같으면 뭐 부끄러워서 손 안 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손 든 분들은 사실은 하루 종일 수행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일을 계속 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막 몰입해서 일하다가 문득 이 법이 그립고 법문을 잠깐이라도 틈이나 한번 법문을 듣고 싶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자세 자체가 늘 이 법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스님으로 따지면 하루 종일 장잡으로 하고 앉아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루 종일 장잡으로 하고 앉아있기만 하면은 뭐 몸으로 앉아있는 거 연습한다고 부처가 됩니까? 선사선생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슴 속에 진정한 갈증, 진정한 내가 이 불법성을 확인하겠다 하는 내가 본래 부처고 법이고 승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늘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내가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 그게 염불입니다.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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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입에 이거 달고만 다니는데 이거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하지 늘 부처님을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염불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염불이다. 그래서 진정한 염불은 어떤 의미로 염불 수행이 시작되느냐 하면요, 그 근원을 초기 불교 경전에서 볼 수 있는데 이제 자바함경에 보면 바사닉 왕이 몸을 가지런히 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여 누각 위에 올라 부처님께서 계신 곳을 향하여 합장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세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 열애 응공 등 정각께 예배하고 귀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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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하는 말을 부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한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내면서 저에게 현재와 미래의 이익을 주셨습니다 하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다는 마음으로 주셨습니다라고 하니 현재의 법의 이익과 미래의 이익이 주어졌다. 이제 이런 설명이 나와요. 즉
부처님께 간절히 부처님을 그리워하면서 부처님께 귀의한다라는 마음, 즉 부처님께 귀의한다라는 마음이 뭐냐면 귀 돌아갈 귀자, 의지할 의자. 내가 어디서 나왔느냐? 모든 파도는 바다에서 나왔잖아요. 모든 파도는 바다에서 나왔듯이 파도가 지가 아무리 파도인 줄 착각하고 있지만 파도는 바다로밖에 돌아갈 수 없어요. 바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일체 유심조의 뜻이에요.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체 유심조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왔다는 소리예요. 마음이라는 하나의 바다에서 나왔다. 한 마음, 이 우주 법계의 법신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마음에서 모든 오온이 나왔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삼라만상이 한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성, 자성, 본래불이라고 하는 법신 부처님의 이 첫 번째 자리에서 우리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파도는 결정코 바다가 아니고서는 어디 딴 데로 갈 데가 없어요. 파도가 본래 바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로밖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인 줄 알지만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의합니다 하는 것은 내가 나온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내가 지금 중생심에 허덕이면서 취사간택에 허덕이면서 괴롭다라는 환상에 빠져서 살고 있지만 이것이 나오기 이전, 이 분별망상과 괴로움이 일어나기 이전 본래 내가 나온 자리로 그 텅 빈 충만한 자리로 돌아가겠다. 그것이 귀의이거든요. 그래서 절에 제일 오자마자 삼배하는 이유가 불법승 삼보, 본래 삼보 자리로 돌아가겠다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초기 불교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아주 많이 이것 또한 정형구처럼 반복되는 말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고 괴롭고 뭐 어떤 장애가 있다면 그때마다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승단에 귀의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삼보님께 귀의한다라는 마음을 내기만 해도 모든 장애가 사라진다. 왜? 내가 중생심을 쫓아가다가 귀의합니다 하는 순간, 불법승에 귀의합니다 하는 순간 내가 딱 이 자리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불법승이라는 근원의 자리를 그리워하는 마음, 아직 내가 그 자리를 확 깨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늘 염불하는 마음,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법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초기 불교 경전 또 아함경 같은 데 보면 이런 말 많이 써요. 나무불 하는 말. 여기도 이제 나오는데요. 증일 아함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두 나무불하고 늘 외워라. 진심으로 삼보, 불법승 삼보님을 섬기면 반드시 무위처, 완전한 그 깨달음의 자리, 함이 없는 자리, 일 없는 자리, 본래 내가 돌아온 본래 자리,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 열의 형상을 칭견하고 나서 스스로 나무 열의 지진 등 정각이라는 명호를 불렀다. 이런 인연으로 좋은 음성을 얻었고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마칠 때에 선처 천상에 태어났다. 즉 나무불하고 나무라는 말이 이제 귀의합니다 이 소리예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늘 귀의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는 말. 그리고 힘들 때는 늘 불법승 삼보님을 떠올려라. 부처님을 항상 염해라. 항상 마음속에 부처님을 담고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부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고 살아라 하는 마음이 이제 이 귀의한다는 마음, 그리고 염불한다라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귀의의 정신이 바로 염불의 정신입니다. 내가 본래 부처로 돌아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염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결합된 것이 이제 대승불교로 넘어오면 이게 이제 확대되면서 이제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부르죠. 나무라는 말이 귀의합니다 소리잖아요. 즉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염불만 염불인지 아는데 염불신앙과 귀의신앙이 둘이 아니라서 그게 하나로 결합된 것이 바로 나무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 부처님께 돌아가 귀의합니다 의지합니다 이 소리죠. 그러면 아미타불은 뭐냐? 아미타불은 아미타불이라는 말 자체가 무량수불 혹은 무량광불이라는 뜻이에요. 무량수불은 무량한 수명, 또 무량광불은 무량한 광명. 아미타 유스 부다, 무량수불, 또 아미타바 부다, 무량광불. 이래서 아미타 경전에 보면은 시간적으로 무량하고 공간적으로 무량한 부처님이라는 뜻이에요. 즉 시공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무량한 시간과 무량한 공간에 완전히 가득 차 있는, 완전히
본래 부처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본래 나온 자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무 본사 아미타불이라고 부르죠. 본래의 스승인 아미타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합니다. 귀의합니다라는 게 이제 이 나무불 하는, 나무 석가모니불 하는 그것이 이제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이제 아미타불이라는 어떤 새로운 부처님이 이제 출현했는데, 사실은 그게 석가모니불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본래 하나의 부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또 표현이 있어요. 증일 암경에 보면 마땅히 한 법을 수행하고 마땅히 한 법을 널리 펴거라. 한 법을 수행하면 문득 명예가 있게 되고 큰 과보를 얻게 되며 모든 선 착한 일이 널리 펴지게 되고 감로의 맛을 얻어서 무위처에 이르며 문득 신통을 이루게 되고 모든 어지러운 생각들이 제거되며 사문과를 얻어 열반에 이른다. 어떤 것이 한 법인가? 이른바 염불이다. 부처님을 염하는 것이다. 이 법화경에서 말하는 일불승,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진법계, 오로지 하나의 부처, 오로지 하나의 법계, 나무불하는 마음, 늘 부처님을 잊지 않는 마음,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본래 나온 자리로 돌아가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 일같이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느냐. 몸은 유한해서 언젠가 무너지는 것이고, 돈도 유한해서 언젠간 사라지는 것이고, 명예, 권력, 지위 전부 다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인데, 이거 하나만은 영원한 무량수불, 무량광불, 무량한 참 본래 스승이란 말이죠. 내가 본래 나온 자리란 말이죠. 나의 근원이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이 부처님이야말로 오로지 한 법이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오로지 이 한 법밖에 없다. 법이 곧 불이고 불이 곧 법이다. 그래서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열애를 억념해라. 억념한다라는 것은 뭐 기억하고 염불한다, 이 소리와 같은 얘기예요. 세조는 응공 정등각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시다. 마음속에 탐욕에 얽매임 없이 열애를 억념하라. 마음이 바르고 곧으면 뜻이 밝음과 법의 밝음을 얻고 즐거움, 기쁨, 편안, 선정을 얻는다. 염불은 걸을 때나 머물 때나 앉거나 누울 때도 닦아야 하고 사업할 때나 자식들과 떠드는 순간에도 늘 닦아야 한다. 염불을 닦는다. 말이 늘 부처님을 언제나 늘 문득문득 이 법에 대한 그리움, 간절함, 내가 정말 이 자리를 확인하고야 말겠다 하는 어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큰 공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의 십포라는 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열의 무한한 공덕을 우리가 찬탄하고 늘 그리워하고 그 열의 공덕처럼 나에게도 본래 그러한 공덕이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이제 그런 뜻으로 염불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이제 뭐 이 신도가 일심으로 염불을 하면 목숨을 마친 뒤에 비삼은 천왕의 태자로 태어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아함경전 같은 경전에는 나오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대승불교로 넘어오면, 대승불교에서 아미타경, 뭐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같은 데서 좀 이제 확대 해석돼서 이제 죽고 나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기만 해도 극락세계에 왕생한다라는 이제 죽음 이후에 죽음 이후까지 보장된다라는 이런 이제 신앙으로 이제 발전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염불, 염법, 염승이라는 이제 삼념을 얘기했는데, 초기 불교 경전에는 또 삼념이나 육념, 십념이라는 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을 여섯 가지를 얘기를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염불, 염법, 염승, 불법승 삼보를 기억하고, 그 다음이 제가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 절에 들어온 공부를 아직 많이 안 한 초심자들에게는 낮은 수준의 방편 법문을 설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론, 계론, 생천론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보시에 대한 법문을 하고 계율에 대한 법문을 해서 착한 행동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도록 이끌고, 그 다음에 생천론이라고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나중에 죽고 나서도 천상세계에 간다. 여기서 천상세계의 어떤 그 천상세계의 어떤 선정 삼매를 닦으면 천상세계로 간다.
그래서 좋은 공덕을 많이 지으면 죽고 나서 천상세계 간다. 이제 이런 식의 시론, 계론, 생천론의 법문을 많이 하셨다고 했어요. 인광부의 법문, 또 계율의 법문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늘 기억해라 해가지고 염불, 염법, 염승, 염계, 계율을 얘기하죠. 계율을 기억하고 염시, 보시를 늘 기억하고 살고 또 염천이라고 해서 늘 내가 죽고 나더라도 내가 지옥에 떨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다. 이 천이라는 말은 늘 내가 죽고 나더라도 나에게 나쁜 일, 괴로운 일,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다. 이런 어떤 굳은 믿음을 뭐 의미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육념이라고도 하고요. 이 육념에다가 또 이제 네 개를 더 해가지고 심념이라고도 합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게 우리가 제가 불자들이 특히나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품고 있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실천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법, 승을 늘 기억하고 보시와 계율과 어떤 죽고 난 이후에 내가 죽고 나서 두려움 어쩌지 한 두려움에 끄달리지 않는 죽고 난 이후에 대한 확신, 믿음. 이거는 다시 말하면 염천은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하면 내가 죽지 않는다. 죽음이란 본래 없다. 불생불멸이라는, 죽고 나서 내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염천이고요. 그 다음 네 가지가 뭐냐 하면 염휴식. 염휴식은 뭐냐 하면 우리는 늘 취하려는 마음, 버리려는 마음, 뭔가를 가지려는 마음, 욕심, 뭐 이런 거를 늘 붙잡고 살면서 늘 마음이 바쁘잖아요. 해야 될 일이 많고 쉬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중생들은 이 일을 해야 돼, 저 일을 해야 돼, 이거 잘해야 돼, 저거 잘해야 돼를 생각할 게 아니라 늘 휴식을 생각해야 한다, 이 소리예요. 어떤 휴식? 몸이 휴식한다기보다는 마음이 휴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을 하더라도 내일 그 일이 있는데 그 잘해야 되는데 하는 막 부담감을 오늘부터 일주일 전부터 계속 안고서 막 불안하고 초조해하면서 그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자식 수능 시험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부모님은 뭐 인연따라 어떻게든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턱 믿고 그냥 편안하게 뒷바라지 하는 부모님이 있지만, 어떤 부모님은 1년 내내 수능 시험을 1년 내내 봐요, 혼자. 그리고 머릿속에 막 붙었다 떨어졌다를 막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골백 번 하고 그러면서 쉬지를 못한단 말이죠. 근데 염휴식, 항상 쉴 줄 알아야 된다. 쉰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쉬고 있어야 애들은 공부를 더 잘해요, 오히려. 내가 잘해야지 하는 그 한 생각, 그게 오히려 쉬었을 때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서 더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늘 해야지 할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늘 휴식을 생각하고, 그 다음은 염 안반이라고 해가지고 안반, 뭐 수의경 이런 것도 있는데요. 안반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아나빠나 사띠라고 해서 이제 들숨 날숨을 관찰하는 이제 수행법, 그러니까 호흡 관찰을 얘기해요. 호흡에 마음을 고요히 집중해서 마음을 여기저기로 혼란스럽게 흩어져 있는 마음을 호흡에 딱 묶어두고 분별 망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실상, 호흡이라는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이 실상에 마음을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안반이라고 해서 늘 호흡을 지켜본다라는 것이고요. 잊지 않아라, 안아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신이라고 해서 이제 몸을 늘 지켜본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 몸을 왜 지켜보지 하는데, 여기서 몸이라는 건 우리가 사념처에서도 신념처가 있듯이 몸을 늘 삿대한다, 알아차린다 이 소리예요. 이 내 몸이다라는 건 생각이죠. 이건 알아차리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가지고 내 몸이 여기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건 생각이죠. 근데 생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본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차린다.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느낌, 뭐 자극, 간지러운 마음, 뻐근한 마음, 몸에서 다양한 어떤 느낌들,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알아차려지잖아요. 그것을 해석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관찰한다. 해석 판단을 개입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본다. 그게 이제 염신입니다. 이게 이제 신념처와도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 이제 염사라고 해서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언젠가 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내가 죽는 게 맞느냐? 부처님 법에 입각해서 보면 죽음이라는 건 없어요. 죽음이라는 건 죽음이 있으려면 태어남이 있어야 돼요. 생과 사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생과 사가 있으려면 태어나고 죽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서 이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염사라는 것은 항상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하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내가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는데 내 인생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죽음과 대적해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거나 주면서 살아야 되겠느냐? 이 죽음을 앞두고 내가 정말 죽음을 넘어서는 이 공부를 내가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죽음에 대해서 통찰해보고 사유해보라는 겁니다. 죽음이 진정으로 있는 것이냐?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할 때만 죽음이라는 허상이 생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어본 적 한 번도 없는데 평생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긴 했죠.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점점 더 죽음이 두려워요.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내가 평생 두려워하며 산다.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거면 내가 옛날에 교통사고 날 뻔했다. 그러면 평생 교통사고 안 나야지 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에 떨고 사는 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잖아요. 근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거를 내가 내 죽음을 경험해보지도 못해놓고 내가 죽는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지만 내가 죽는다라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생각이 만드는 환상이에요. 생각이 죽는 순간에도 실제 이게 죽는 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몸이 죽는다라는 것은 생각이에요. 생각 허상을 쫓아갔을 때만 아 내가 죽는다라는 착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마음 공부라는 사람은 이제 아미타경 같은 데 보면 아미타 부처님을 죽기 직전에 염불 해라 이런 이 말이 뭐냐 하면 왜 죽기 직전에 아미타불을 염불하라 그러겠어요. 내가 바로 아미타불이다. 내가 바로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다라는 사실을 자각해라 이 소리예요. 이 몸이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라는 소리예요. 이 몸이 나일 때만 죽음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몸이 죽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이 몸이 죽는 걸 경험하지 않아요.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그냥 늘 하듯이 이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지금 경험했듯이 내 인생에 아픔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간지러움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감기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돈이 생기고 사라지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통증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더움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열감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러듯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그냥 목격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죽음이 일어날 때도 동일한 사건이 벌어질 뿐이지 실제 죽는다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생각이 만드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은 숨을 들이쉬고 아나빠나사띠 하면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호흡이 들어온다 호흡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띠 한다리잖아요. 호흡이 들어와 호흡이 나가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렇게 관찰하잖아요. 이거는 생각이죠. 사실은 호흡이라는 것도 개념이죠.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따지면 호흡이라는 말을 가지고 내가 이 현상의 호흡이라고 이름 붙인 것 뿐이잖아요. 호흡이라는 것도 언어잖아요. 언어니까 실상이 아니에요. 호흡도 빼고 들어온다 나간다? 들어온다 나간다가 진짜입니까? 실제 벌어지는 체험은 뭐예요? 경험은 뭐예요? 생각은 숨이 들어온다 나간다인데 공기가 들어온다 나간다인데 실제 일어나는 건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경험이 아니고 실제 경험은 뭐예요? 이 몸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 안에는 아니고 바깥은 바깥이야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밖에서 공기가 안으로 들어왔다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 빼면 그냥 무언가가 우리가 공기라고 이름 붙인 무언가가 그냥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냥 그 텅 빈 자각
그냥 그것뿐이잖아요. 그 이름, 모양, 개념 다 빼면 그냥 그 무언가를 그냥 볼 뿐이잖아요. 아플 때도 내가 아파. 갑자기 열이 좀 난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대번에 코로나인가? 내가 걸렸나? 내가 어제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갔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욕 엄청 먹겠구나. 뭐 이런 식의 이제 분별이 막 몰아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다 생각이잖아요. 다 생각이죠. 그냥 열이 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실상을 알아차리면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감기인가? 이거 생각이죠. 그냥 열감을 알아차릴 뿐 끝. 아무 다른 게 붙을 게 없어요. 나머지 붙는 건 전부 다 개념이고 생각이잖아요. 내가 감기가 걸리면 어쩌나, 뭐 왜 열이 났을까, 뭐 이런 생각은 다 생각, 그런 생각을 끌려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열감이 알아차려질 뿐.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옛날에 몸이 병이 있었어요.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 나았어요. 다 나았는데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아프면 내가 또 아파지면 어쩌지? 그 병이 도지면 어쩌지? 두렵고. 그래서 어떤 분은 거의 막 정신병이 올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괴로울 정도로 그 병에 대한 공포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에 아무리 가서 해도 괜찮다는데 생각이 자꾸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몇 번을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해도 그 불안감이 가시질 않는다는 거죠. 그 제가 아무리 그거는 생각이다, 그건 생각이다 해도 그 트라우마가 한번 내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가지고 자동 반사로 업습이 되고 업장이 돼가지고 내 인생의 장애로 남는 거죠. 근데 그건 생각일 뿐이잖아요. 생각이라는 것 뿐이죠. 이처럼 생각이라는 게 우리가 한번 붙잡고 두번 붙잡고 세번 붙잡으면 무서운 괴물로 돌변해버려요. 나를 집어삼키는 괴물로 돌변해버려요. 그 힘없는 생각이, 그 아무것도 아닌 생각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생각으로 붙잡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나를 죽이는 괴물로 변해버려요. 윗집에서 꿍꿍꿍 뛰는 거는 아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당연한 일. 윗집에 사람이 살면 당연히 뛰어야지. 안 뛰면 그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꿍꿍 소리가 안 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번 스트레스 받고 두 번 스트레스 받고 세 번 저놈이 화가 났다가 네 번째 다섯 번째 되면 어우 저 원수 이랬다가 이게 열 번 스무 번 넘어가고 1년 2년 지나가면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아니 그래서 실제 막 칼부림 나고 그러잖아요. 내가 정신병이 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 나를 집어삼키는,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허망한 거짓된 공룡을 내 머릿속에 의식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50보 100보지 전부 다 그렇죠. 전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그 윗집에서 뛰는 게 그것 때문에 막 죽겠다는 사람 얘기를 듣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싶지만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허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전부 다. 비가 온다. 그냥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비 오는 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이게 막 되게 싫겠죠. 근데 그건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 비가 온다라는 것도 사실은 진실이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지금 밖에서 비가 오고 있어도 비가 온다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내가 비가 맞겠지? 비가 오면 불편하겠지? 찝찝하겠지? 이거 다 내 생각이에요. 비가 오지만 내가 비를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우산 쓰고 가서 별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한다.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잘해야 되는데 못하면 어쩌지? 뭐 이 온갖 것들 전부 다 생각이잖아요. 생각. 생각만 없으면 그냥 가벼운 실상의 자리에서 늘 일 없이 사는 거예요. 일 없이. 생각을 잠깐 내 필요에 의해서 잠깐 써먹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끌려다니진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딴 사람을 욕할 필요 없는 게 50보 100보예요. 전부 다 생각에 휘둘려가지고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어요. 생각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딱 삿대한다라는 것은 늘 지금 이 생각으로 해석되지 않은
이 근원의 자리, 이 부처의 자리, 법의 자리. 법의 자리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게 다 법의 자리예요, 이대로가. 그냥 드러나 있는 이것이 그대로 법이고 이것이 그대로 진리이지 다른 진리가 없어요. 어디 다른 진리가, 뭔 다른 진리가 있을 게 있어요. 지금 이대로를 내 식대로 머리로 해석하면 그게 온갖 분별이 되는 것이고, 이게 주피소리가 됐든 윗사람이 꿍꿍거리는 게 됐든 자식이 게임을 하는 모습이 됐든 그걸 보자마자 화가 나는 이유가 자기 생각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식이 게임을 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게임하면 안 되라는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지. 내가 기분 좋은 날은 자식 게임해도 그냥 웃어주고 넘겨주잖아요. 봐주잖아요. 내가 스트레스 엄청 받는 날은 더 크게 화내고. 게임하는 거는 아무런 분별할 게 아닌데 내가 내 안에서 분별을 일으키는 것일 뿐이죠. 이처럼 목전에 아무 일 없는 실상이 100%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허상을 쫓아가지만 않으면, 관념을 쫓아가지만 않으면 그냥 눈앞에 드러나 이대로가 전부 다 실상이에요. 이게 다 법이에요. 이 법 하나밖에 없어요. 진실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한법, 초기 불교에서 얘기했던 한법이 뭐냐? 부처님을 염하는 거다. 부처님을 삿대하는 거다. 어떤 게 부처님을 삿대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불상을 보는 건 부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는 게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물컵이야, 효율적인 거야, 동그란 거야, 이렇게 보는 거는 중생심으로, 생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이걸 보는 것, 그게 염불이에요. 이걸 보는 게, 이걸 보는데 여기서 부처를 보란 말이죠. 부처를 관해라, 부처를 삿대해라, 부처를 알아차려라. 여기에서 주빗소리를 듣지 말고 여기에서 부처를 확인해라. 여기서 부처를 확인하고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에서 견문각지하는,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모든 것에서 부처를 확인해라. 늘 거기에 부처가 있다. 나는 생각을 쫓아가 놓으니까 늘 부처를 보지 못하고 내 생각을 보고 살고 생각이 만든 허망한 분별 망상의 세계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왔지만, 그렇게 허망한 망상 분별을 쫓아가지 않고, 쫓아가지 않으리라, 내가 분별 망상에 쫓아가서 취사간택하면서 좋은 거에 집착하고 싫은 걸 거부하는 이 취사간택하는 게임, 여기에 사로잡혀서 괴로움에 허덕이는 그런 어리석은 중생의 일을 난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한법, 어떤 한법? 염불의 한법. 무엇이 염불이냐? 무엇을 보든 거기서 부처를 보는 것, 거기서 부처를 삿대하는 것, 부처를 알아차리는 것, 그게 염불입니다. 염이 삿대라 그랬잖아요. 불이 부처님이고, 모든 만물 만상, 삼나 만상에서 부처를 확인하는 것, 그게 염불이에요. 그러니까 직지인심, 견성성불, 직지인심이 바로 염불이고, 초기 불교에서 윗바사나, 그게 염불이고, 귀합니다 하는 게 염불이고, 귀를 걷는 게 염불이고, 눈으로 보면 보는 게 다 염불이고, 들으면 소리를 듣는 게 다 염불이고. 우리는 염불을 하지 못하죠. 소리 들으면 아, 이거는 차소리구나, 이건 바람소리구나, 이건 새소리구나, 눈에 보면 이건 좋은 거구나, 저건 나쁜 거구나, 이건 내 취향이다, 내 취향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취사 간택만 보고 살아왔지만, 그렇게 분별을 보는 건 중생심을 보는 거고 염중생하는 거죠. 분별 망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염불을 하는 것은 무엇을 보더라도 거기서 부처를 확인하는 거예요. 분별 이전 자리를 확인하는 것, 그게 진정한 염불입니다. 석가모니불 염주 막 돌리면서 이것만 만번, 천번, 3시간 했다, 4시간 했다, 그게 염불 잘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해봐야 뭐예요? 입만 아프지. 제대로 된 염불이 뭔지 모르고 이것만 한다면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수행이 될 수가 있겠느냐. 입으로 염불을 하는데 마음으로 진정으로 부처님을 보지 않고 분별 망상만 보고 있다면 그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내가 옛날에는 기도한다라면 막 1시간이나 30분 딱 기도하는 시간 딱 정해놓고 이 시간 동안 방해하지 마 해놓고 이제 계속 염불하는 거야. 30분 동안 절하면서 관세음보살 막 염불한단 말이죠. 막 염불하는데 자꾸 막 전화 벨소리가 막 울리 한번 울리고 염불할 기도하는데 방해하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세 번 올리고 네 번 올리고 기도 다 끝나고 나서 전화를 확 받아가지고 화를 버럭 내면서 네 씨 기도하는데 너 지금 화를 버럭 낸다는 거죠. 그게 무슨 염불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것이 진정한 염불인데 이 염불 이것이 진정한 염불인데 이게 이제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대승불교에서는요 좀 이제 새로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다가 이제 불교를 불교에서 이제 불교에서 바라문교 부처님 당시에 아주 뭐 그냥 워낙 모든 인도인들이 다 믿고 있던 그 바라문교의 영향을 불교가 일부 받게 돼요.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당시는 뭐 아쇼카 왕이나 뭐 카니슈카 왕이나 이런 그 당시 인도 전역을 통일한 걸출했던 왕들이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갑이었어요. 갑인 입장에서 을들 다들 바라문교를 믿고 있으니까 그거를 방편으로 이렇게 수용한 이런 차원에서 불교가 바라문교 또 좀 수용하게 되고 또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뭐 육사 외도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그 사문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사문들은 뭐냐면 무수히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의 제자백가들처럼 무수히 많은 철학들이 있었고 뭐 지금까지도 있는 무슨 뭐 저 자이나교 같은 것도 그 당시 있었고요. 육사외도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수히 많았던 사상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 점도 있고요. AD, BC 1세기 전후가 되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전에 그 막 이제 뭐랄까요 뭐 간다라 뭐 양식 같은 것들이 이렇게 넘어오면서 저 서양에 있는 문물들이 이쪽으로 대거 유입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영향도 있고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영향들을 받아서 불교가 약간 이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좀 변모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라문교도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힌두교로 새로운 종교로 이렇게 딱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영향을 주고받죠. 그러는 과정에서 불교에서도 이제 다양한 방편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대승불교 경전들이 생겨나고, 근데 대승불교 경전들이 주로가 반야경을 중심으로 법화경, 뭐 열반경, 화엄경 이런 어떤 경전들은 전부 다 이 초기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연기 무아 중도 사상을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이어받고 있어요. 그걸 이름만 공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좀 이렇게 변모하면서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독특한 대승불교에 독특한 흐름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독특한 흐름이 생겨난 게 이제 정토신앙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대승불교 경전 가운데 정토 삼부경이라고 불리는 전혀 색다른 종류의 경전, 군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이라는 세 가지가 맥을 같이 하는 아미타 부처님의 신앙이라는 새로운 어떤 신앙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게 만들어진 데는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아직 뭐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학자들의 이제 논의설에 의하면, 이 대승불교의 가르침이 이제 뭐 그 당시에 있던 다양한, 뭐 힌두교만 해도 얼마나 신들이 많아요. 이런 다양한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약간 이제, 좀 좋게 말하면, 그 시대적인 요구, 어떤 요구냐 하면, 그 당시는 불교가 너무 어려운 불교, 현학적인 불교, 부파 불교 자체가 스님들끼리, 엘리트 스님들끼리 모여서 교학을 연구하는 불교였어요. 중생들과는 완전 괴리된 불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중생들은 불교를 공부하고 싶어도 부파 불교의 스님들은 너무 현학적이고 어려운 교리 공부만 하던 스님들이라 중생들과는 멀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대승불교가 태동하던 당시에는 일반 중생들 아무것도 모르는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문자가 뭔지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중생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부처님이 신앙적으로 요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어려운 얘기를 삼법인이 어떻고 십연기가 어떻고 하니까 중생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운 방편이 요구가 됐고 요청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어떤 독특한 신행의 패턴 아미타 신앙 이것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 경전이 생겨나면서 그 경전에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부처님을 이제 소개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제 관무량수경에 보면 마가다국에 이건 이제 모든 대승불교 경전들은요.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직설이 아니죠. 직설이 아닌데
부처님 열반하신 지 한 4, 500년, 3, 400년 이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제2, 제3의 새로운 부처님들이 당연히 많지 않았겠어요? 깨달음을 얻은 수많은 도인들이 역사 속에 있어 왔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내가 쓴 책이야 이러고 내면 누가 권위가 있겠어요? 거기에? 그 당시 뭐 중국 선불교 황금기 때처럼 조사스님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부파가, 20개 부파가 난립하는데 그 중에 내가 부처야 이러면, 내가 깨달았어 이러면 누가 존중해 주겠어요? 서로 내 부파가 최고다라고 이렇게 정통성을 막 이러던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은 안 듣는단 말이야, 아무리 깨달았어도.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 것처럼 형식을 취해 가지고 대승불교 경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무량수경에는 마가다국의 태자, 실제 마가다국이 있었죠. 인도에 마가다국의 태자 아사세라는 태자가 대바다따라는 그 아주 부처님 사촌 중에 좀 나쁜 놈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그 대바다따의 꼬임으로 마가다국의 왕이 빈비사라 왕이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축출하고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본인이 왕위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냥 대놓고 죽이진 못하겠고, 그래서 아버지를 굶기기 시작했어요, 감옥에다가. 그랬더니 이제 그 위제희라는, 이게 유명한 얘기죠. 여러분도 여기저기서 들으셨을 텐데, 위제희라는 그 부인이 빈비사라 왕을 찾아가서 먹을 걸 줘야 되겠는데, 자기 아들 왕이 아무것도 못 먹게 하니까 아무것도 못 들고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제희 부인이 몸에다가 우유로 꿀을 반죽해가지고 몸에다가 이렇게 꿀을 다 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왕에게 가서, 남편에게 가서 이렇게 먹게 했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죽지 않도록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챈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심지어 엄마를 죽일라 했다랬죠. 그런데 신하들이 엄마를 죽이는 건 역사 이래로 아무도 없다. 아빠를 죽인 사람 왕은 있어도 엄마를 죽인 사람은 역사 이래로 아무도 없다.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엄마를 죽이지 않고 또 아주 높은 감옥에 가둬서 아무도 못 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 위제희 부인이 부처님 있는 방향을 향해서 부처님을 그리워하면서 염불하면서 부처님에게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했다는 거죠. 이 어떤 역사적인 이런 역사적인 배경은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근데 그 역사적인 배경을 관무량수경에서 가져와가지고 그때 이제 이야기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위제희 부인이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그래서 위제희 부인 입장에선 아들이 자기 남편을 이렇게 죽이고 나도 죽게 만드는 이런 일을 목격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아주 환멸을 느낀 거예요. 이 중생세간에 대한 환멸을 느끼면서 인간계 이거 다 필요 없구나, 너무 괴롭구나 하는 막 환멸을 느끼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천안으로 놔두셔서, 몸으로 놔두셔서 위제희 부인에게 법문을 이제 설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위제희 부인이 저는 이 세상에 대한 아주 막 너무 이 세상이 싫고 비참하고 이런 더러운 세상에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위제희 부인에게 이렇게 더럽고 오염되고 이런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청정하고 깨끗한 부처님의 세계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방편으로 이제 불세계를 설명해 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이러이러한 극락세계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방법, 16관법이라고 해가지고 16가지 관법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 13가지가 이제 정선 13관이라고 해서 바르게 하는 선 13가지,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관상염불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상호를 관하거나 또는 불국토를 관하거나 또 부처님의 공덕을 관하거나 이제 이런 관법이고요. 그 13관을 해주고 난 다음에 산선이라 해가지고 정제된 선 13가지와 막 흩어진 마음으로 중생심으로, 즉 이제 이 당시 제가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중생들에게 관법하라 해봐야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중생, 심지어는 죄업이 많은 중생, 업장을 많은 중생들조차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분별망상이 가득한 중생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선을 알려준 겁니다. 그게 이제 산선 3관이라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선이에요. 그 산선 3관을 보면 이제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선 3관은 다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구품으로 구분되는데, 구품이란 상배관에 상품상생, 상품중생, 상품하생, 또 중배관에 중품상생, 중품중생, 중품하생,
아베간에 하품상생, 하품중생, 하품하생이 있고 이러한 선을 닦아서 극락에 왕생한다. 즉 극락세계도 이렇게 상품상생부터 하품하생까지 여러 종류의 극락이 있다. 그러니 누구라도 혼란한 마음으로라도 아미타불을 한번 염불하기만 하더라도 어느 극락이 됐든 그 극락에 갈 수 있다. 아무나 갈 수 있다. 죄를 많이 져도 갈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해서 모든 중생들이 그냥 아미타불 하고 부르기만 해도 부처가 된다. 부처가, 너가 부처가 되지 못하니까 아,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그럼 극락세계 딱 가고 나면 거기는 부처님이 딱 개인과외 시켜주는, 그래서 막 곧장 부처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곳이다. 그런 곳이 있으니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방편이 나온 거죠. 그 당시에는 너무나 필요했던 방편이겠죠. 지금같이 초중 고등학교까지 다 나온 사람들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는 이런 방편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미타불 극락세계 막 이런 얘기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이 부처니까. 그리고 이제 무량수경에서는 뭐 세 자제 왕불 당시에 왕이 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했는데 그게 바로 법장 비구다. 근데 법장 비구가 48가지의 원력을 세워서 내가 죽음을 앞둔 사람이 나무 아미타불 하고 열 번만 염불을 하면 무조건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서원한다. 뭐 이런 식의 48가지 원력을 세워서 그 원력을 다 세우는 걸 통해서 극락세계를 만드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장이라는 비구가 극락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그 무량수경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미타경 같은 데는 또 뭐 이 무량수 부처님이 구현하신 극락세계는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가면 있는 곳이다. 거기 불국토가 있어서 극락세계라고 한다. 혹은 안양국이라고 부른다. 안양세계라고 한다. 우리나라 경기도 안양시 있잖아요. 그 안양이 이 극락세계를 의미하는 그 안양이에요. 근데 안양 가면은 부처님 세계라는 말이죠. 안양이. 이제 예를 들면 안양교회, 안양성당 이러면 부처님 국토교회 이런 뜻이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어원으로 따진다면 이제 그런 식의 정토라는 신앙이 생기면서 이 정토 신앙에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토 경전에서 얘기하는 염불 방법은 이제 정토 왕생 염불이라고 해서 염불만 하면 나무아미타불 하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열 번만 해도 극락세계 왕생한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근데 곧장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극락세계 한번 거쳐서 부처가 된다. 그리고 중생들이 이해하기 쉽잖아요. 지금 바로 부처가 돼야 돼 이러면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아미타불 열 번만 외도 죽고 나서 바로 극락세계 가서 부처님이 개인가에 다 시켜줘서 누구나 부처가 되게 해줘 이러면 그럴싸하단 말이죠. 그런 이제 방편을 썼고 거기에서는 이제 칙명염불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명호를 그냥 칙명 그냥 외우기만 해도 된다. 외우기만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근기가 올라간 사람들이 하는 염불로는 이제 관상염불이라고 해서 이제 형상 상자를 써가지고 부처님의 상호를 떠올리면서 염불하는 방법이 있어요. 즉, 염불하는 방법이. 그냥 이름만 그냥 외우는 염불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관상염불이라고 해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염불을 하면서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하는 그 상호를 그리면서 하거나 아니면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 협시보살인 관세음보살님의 상호를 그리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하는 염불, 뭐 대세지 보살님을 그리면서 하거나 아니면 불국토를 이렇게 마음속에 그리면서 하는 염불, 이제 이런 식의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랄까 이제 어찌 보면 지관수행이라고 해서 지라는 건 사마타와 윗바사나라고 해서 사마타 수행 가지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죠. 삼매를 증득할 수는 있는데 결국은 윗바사나를 해야만 깨닫는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관상염불 같은 거는 이제 어찌 보면 좀 약간의 유의 조작이 들어가죠. 사마타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 사마타 수행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죠. 명호를 집중해서 칙명염불도 그 명호에 집중해서 그 대상을 관하는 것. 그리고 관상염불은 부처님 상호를 마음속으로 이미지를 그리면서 그거에 거기에 딱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하도 여기저기 막 원숭이처럼 뛰어다니니까 한 가지 대상을 딱 정해주고 염불이면 염불, 부처님 상호면 상호 딱 정해주고 거기에만 딱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마음이 산란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걸 사마타라고 해요. 지,
지혜 수행, 삼매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하나 일환이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상염불도 사실은 윗바사나 입장, 깨달음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음속에 무위법이 아니잖아요. 유위로 뭔가를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부처님의 모습을 상상으로 그림 그려서 거기에 딱 집중하면서 나마미타불 나마미타 이렇게 한다는 게 약간 유위 조작하는 방식 같아서 바른 법 같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유효한 이유는 사마타 수행으로서 초심자들이 하는 수행으로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내가 마음속에 번뇌 망상을 늘 마음속에 그리는 것보다 부처님의 상호를 그리는 어떤 이런 것으로서 유효한 어떤 사마타 수행으로서는 유효한 방법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똑같은 이름은 관상염불인데 상자가 아까는 형상상자고 이번에는 이제 생각상자, 생각상자, 이제 서로상자 밑에 마음심자 들어있는 그 생각상자의 관상염불이 있어요. 그것은 부처님의 이제 수승한 공덕이나 극락 세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제 염불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한 거는 부처님의 형상을 관하는 거, 이거는 극락 세계의 장엄한 모습이나 부처님의 그 공덕 자체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면서 염불하는 방식이죠. 이것도 하나의 사마타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미타 신앙에서는 측명 염불이나 관상 염불, 이런 염불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누가 봐도 너무 낮은 수준의 근기의 중생들에게 해당되는 수행 방법이잖아요. 이래가지고 깨달을 수 있겠나 하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지금 이걸 통해 깨닫는다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극락세계 왕생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중간 단계의 방편이죠. 근기가 올라갈 때까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 그러니까 본질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약간의 좀 부족한 방법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제 스님들께서, 수많은 이제 참선을 전공하고 뭐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들께서, 큰 스님들께서 이 아미타 신앙이 일반 중생들을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는 하다. 필요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너무 낮은 수준의 방편밖에 되지 못한다. 그래서 염불이 너무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 염불을 완전히 무시하진 않지만 염불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선에 이르는,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는 아미타불 극락세계 갔다가 가는 이런 게 아니라 중간 과정 빼고 소매상 도매상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곧장 그냥 부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방법의 염불선을 주창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지금 염불을 하는 사람이라면 바른 방법이죠. 우리나라의 염불선을 이렇게 강조하신 스님 중에 가장 유명한 스님이 이제 청화근 스님이신데 근래에 그 스님 또한 이제 이 방식에 이제 자성미타라고 해서 이 아미타 부처님은 저기 극락 세계를 만드신 그분이 아미타 부처님이 아니다. 자성미타. 내 본성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고 자심미타 이래가지고 내 마음이 바로 미타 아미타 부처님이다. 그리고 유심정토 이래서 내 마음이 바로 극락세계다. 내 마음이 바로 정토다. 저 서방세계에 따로 정토가 없다. 이렇게 불이법에 입각한 정토사상을 이제 설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자성미타 염불이라고 부르고 이게 이제 우리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더 적절한 염불 방법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스님들, 뭐 보조국사 진울 스님, 태고 보우 스님, 나홍 해근 스님, 뭐 서산 휴정, 몽산 덕이 이런 수많은 걸출했던 스님들, 원효 스님도 그렇고 이런 스님들이 대부분 이런 자성미타 염불을 권장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선과 염불을 이렇게 통합했다? 요즘 말로 통섭했다, 융합했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염불선이라는 표현으로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자성미타나 자심미타 혹은 유심정토 사상, 그래서 자기 마음이 아미타불이고 마음이 곧 극락정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잖아요.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스님들이 실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불이법에 맞잖아요. 저 서방의 정토가 따로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아주 낮은 수준의 중생들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 공부 좀 많이 된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법으로 둘로 나눠가지고 얘기하면 되겠느냐. 그건 진정한 정토신앙이 아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의 시대에 걸맞는 정토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토 삼부경을 공부하실 때도 그렇게 너무 그 맥락대로만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우리 이 진울 스님, 보우 스님, 서산 스님 이런 분들이 선양하신 것처럼 이런 염불선을
실상연불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태고 보호수님은 마음이 청정하면 그게 바로 불국토가 청정한 것이다. 내 본성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처님 몸이 나타난 것이다. 이게 바른 해석이다. 그래서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그 묘한 법신은 모든 중생들의 마음에 두루 있다. 마음, 부처, 중생 이게 차별이 없다. 이게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보조국사 진울스님도 그렇고요. 또 이 대지도론이라는 유명한 이제 논서에 보면 염불을 뭐가 염불이라고 했느냐? 염은 생각 염자잖아요. 염은 각 사람마다 일으키는 현재의 한 생각, 중생심이 염이다. 중생의 마음이 염이다 이거예요. 불은 부처님의 마음이 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염불은 중생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염불이라는 소리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염불이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는 중생심을 염념, 온갖 생각들을 가지고 살지만 염불을 통해서 이 염이 부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분별망상이 부처의 자리로 딱 하나로 개합이 돼야 돼서 불이법이 딱 개합되는 그걸 염불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이란 사람마다 깨달음의 참 성품이다. 지금 한 생각으로 불성을 깨닫는다면 이것이 곧 근기가 수승한 사람의 염불이니 부처와 하나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본래 부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수행이다. 이 유명한 대지도론에서 이게 바로 염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진정한 염불은 이것인 거죠. 심지어는 사실은 관무량수경에서도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모든 부처님은 바로 법계를 몸으로 하는 법신이다. 그러니 일체 중생의 마음 가운데 들어 계신다. 사실은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얘기했지만 일체 중생의 마음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관무량수경에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대가 마음의 부처님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바로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부처님의 덕상이 된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부처를 이루고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다. 이렇게 정토경에서도 사실은 설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막 열을 내면서 얘기하는 이유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염불신앙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염불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자기 마음이 부처고 마음이 아미타불이고 마음이 극락세계고 서방에 따로 극락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극락세계다라고 얘기하면 저한테 삿대질하는 사람들을 내가 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심 깊지 않은 스님이라고 그러면서 스님이 신심이 없어가지고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액면 그대로 있고 진짜 있다고 믿어야지 그걸 그렇게 믿지 않는 그런 식으로 믿으면 하면 그렇게 신앙심이 약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저한테 막 그런 스님 그런 분이 계셨어가지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한두 마디 더 했더니 막 윽박 지르면서 화를 내면서 그런 분도 봤었어요. 옛날이지만 그러니까 그분도 지금은 안 그러겠죠. 벌써 한 20년 전이니까. 그러니 그때 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실제 제가 옛날에 인터넷에서 어떤 설법을 들었는데 그 스님이 이제 설법 하시는 데서 그런 얘기를 막 열을 내면서 하더라고요. 신심이 없는 스님들이 아미타불은 실제 없다 이러면서 마음에 있는 게 아미타불이고 극락이 진짜 없고 마음에 있다고 이런 얘기나 짓거린다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열을 내면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 열을 낼 얘기는 당연한 얘기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보조국사 진우린 보호스님 서산스님 이런 분들이 한 얘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제 유튜브가 좋은 시대이기도 해요. 많은 걸 그냥 바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 난해한 시대이기도 한 이유가 쉽게 말해 초등학생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 수준, 유치원 수준,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부터 중학생 수준, 고등학생 수준, 대학생 수준, 대학원생 수준, 석사 수준, 박사 수준의 다양한 근기에 법을 설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깔려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안목이 없으면 이게 초등학생 수준의 방편인지 이게 대학원 수준의 방편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웃지 못할 일도 있어요. 본인은 지금 석박사 수준의 공부를 지금 이미 마쳤는데 카리스마 있다고 저분의 얘기가 끌려 이러면서 유치원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한참 한 10년을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제가 사실은 지난 10년간 이렇게 하다가 왔습니다 이런 사람을 여러 명 봤다니까요 제가. 근데 제가 제 입으로 그냥 이거 하세요 이런 얘기를 못해요. 왜?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맞다, 어느 게 틀다 이런 얘기 못하죠. 방편이 다 다르니까. 본인이 거기에 끌린다라는 거는 본인이 아직 안목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그게 끌리는 걸 수도 있고. 아, 이게 되게 위험한 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네, 그냥 듣고 넘기세요. 그래서요, 이렇게 실상연불, 진여 부조국사 진울스님은 이 연불을 어떤 연불이라고 했냐면 정토 왕생하는 연불이 아니고 진여연불이다. 즉 염과 불이 하나가 되는 것, 내 마음이고 부처님 마음이 되는 것, 그게 연불을 통해 진여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소리예요. 진여가 바로 부처잖아요. 실상의 부처를 진여라래요. 그래서 보조국사 진울스님은 진여연불이 진짜 연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청화큰스님께서도 실상연불을 설하셨고 진울스님도 실상연불을 설하셨고요. 또 이제 태고보우스님이나 나홍해근스님 같은 경우는 연불선을 또 설명하셨어요. 연불화두, 연불화두선. 즉 연불하면서 연불한 이놈이 누구이냐, 이먹고 화두와 접목을 해서 가나선을 접목해서 연불한 이놈이 누구냐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를 대신 연불을 하면서 연불한 이놈이 누구냐 하면 그게 바로 연불하는 화두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용수보살이 그 연불을 설명하는데 뭐 색신연불, 법신연불, 실상연불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연불을 설명해요.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색신연불은 부처님의 색으로 있는 그 몸을 염한다는 것인데 그건 아주 낮은 수준의 연불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연불이 법신부처님을 떠올리며 연불하는 것, 법신부처님과 하나 되는 연불, 그 또 하나가 실상연불, 실상과 개합하는 연불이라는 거예요. 용수스님,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제2의 부따라고 불리는 스님이 정토왕생하는 연불이 아니다, 실상연불이 진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또 당나라 화엄정의 대가라고 하는 규봉 종물스님께서도 연불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칭명연불, 관상연불, 관상연불은 이제 아미타 신앙에서 하는 거죠. 그것이 있는데 최상의 연불은 실상연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청량 진관 스님이라고 화엄종의 4조로 불리는 스님이 또 5종의 연불을 했는데 그 또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최상에 있는 연불이 심경 무의 문이라고 해서 불이법으로서 주객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연불을 설명하시고, 중중무진 문이라고 해서 중중무진의 연기를 확인하는 것을 통한 어떤 깨달음의 연불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 이제 조선시대 때 나오는 어떤 그 연불 요문이라는 책에서의 10종 연불이라는 것 중에도 열 번째 가장 중요한 연불을 진여연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처럼 연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실상연불, 진여연불, 법신연불입니다. 그럼 무엇이 실상연불이고 법신연불이냐? 나무아미타불, 이게 실상연불이에요. 나무관세음보살, 이게 법신연불이고, 그런데 나무아미타불, 이건 그냥 실상연불이 아니고 관상연불이거나 칭령연불밖에 안 돼요. 나무아미타불, 이게 칭령연불인데 나무아미타불, 이게 실상연불이란 말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명호에만 마음이 가 있거나 어떤 상호를 떠올리거나 유의 조작을 가지고 연불을 하게 되면 그거는 뭐 실상연불이 아니지만, 나무아미타불 할 때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개념을 쫓아가지 말고, 아,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이미지를 쫓아가지 말고 나무아미타불에 해당하는 어떤 부처님의 이미지, 상호, 모양, 이름, 개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다 빼고 나무아미타불 할 때, 나무아미타불까지 갈 것도 없이 나 할 때 벌써 이 소리가 일어난 자리를 확인한다면, 나무아미타불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본바탕을 확인한다면 나무아미타불이 바로 실상연불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큰 스님께서 뜰 앞에 이렇게 잣나무가 있었겠죠. 제자가 부처님이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하니까 그 제자가, 스님, 그 사물을 가지고 부처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사물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래? 알겠다. 그럼 다시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스승이,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는데 이 제자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앞에는 이 제자가 뜰 앞에 잣나무다, 뒤에도 뜰 앞에 잣나무다 똑같이 했는데, 앞에 뜰 앞에 잣나무는 이
뜰 앞에 잣나무야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뜰 앞에 있는 잣나무를 쫓아간 거예요. 그 개념을 쫓아가고 이미지를 쫓아가서 저게 뜰 앞 법이라는 소리야? 그렇게 쫓아갔으니까 깨닫지 못한 거죠. 근데 사물을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사물을 얘기한 적 없다. 그러면은 부처가 뭡니까? 사물을 얘기하지 않을 테니 잘 들어봐라. 나는 사물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럼 부처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거는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뜰 앞에 잣나무 할 때는 뜰 앞에 잣나무를 모양을 짓고 개념을 짓고 이미지를 짓고 그걸 쫓아가면은 그는 허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관념에 떨어지는 거예요. 모양에 떨어지는 선이죠. 그건 직진심이 아닙니다. 직진심은 뭐냐? 곧바로 마음을 가리킨다. 곧바로 법을 가리킨다. 곧바로 실상을 가리킨다. 곧바로 실상을 바로 가리켜서 실상을 바로 보게 한다. 바로 알아차리게 한다. 그 실상을 드러낸다 이 소리예요. 그게 실상연불이에요. 연불, 부처를 삿대하게 부처를 곧장 바라오게 만든다. 실상이라는 부처를 곧장 삿대 알아차리게 만든다. 그게 실상연불이잖아요. 어떻게? 나마미탑을 이렇게 실상과 마주하게 한다. 이렇게 실상연불로서 연불을 해야지. 그래서 이것을 실상연불의 연불선이라고 불러요. 실상연불의 연불선. 이거는 나무아미타불 하든 관세음보살 하든 석가모니불 하든 아니면 뭐 부처 명호 다 때려치고 숭산스님이 외국인들한테 뭐 코카콜라 코카콜라 하라고 했든 성모마리아를 부르든 뭐를 부르든 상관없이 이름과 모양이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어차피 코카콜라라는 개념을 쫓아가지 않을 거니까 코카콜라가 바로 실상연불이란 말이죠. 말이 일어났다 하면 그게 전부 다 실상연불 아닌 게 없죠. 뜰 앞에 잣나무 하는 게 실상연불이고 뜰 하는 게 실상연불이고 나 하는 게 실상연불이고 요령하는 게 실상연불이고 시계 하는 게 실상연불이에요. 이게 이제 실상연불이에요. 직진심의 선법을 곧장 드러내는 연불. 이게 진정한 연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화두선 연불. 연불선. 연불시수? 뭐, 연불하는 그놈이 누구냐? 분명히 연불하는 이 아미타불, 이게 부처라고 했는데, 이게 실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부처라고 했는데, 나는 천번, 만번 아미타불 해도 이게 왜 부처인지를 여전히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게 왜 부처인가?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서 이게 도대체 왜 부처인가 하고 궁금함을 안으로 답답함을 뭔가 답을 내야 되겠는데 답을 내는 방법은 모르겠지만 궁금함을 안으로 그냥 이렇게 그것과 맞서 있는 거예요. 그 궁금함과 그 답답함과 그 갈증 풀리지 않는 어떤 숙제를 안고 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 궁금함 답답함과 이렇게 맞서 있는 연불선 방법 그게 이제 연불선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역대 스님들이 말씀하신 점토 왕생하는 연불 수행이 아니라 이렇게 실상연불과 또 연불선을 통해서 연불을 하게 된다면 연불 수행을 왜 못해요? 제가 처음에 수행하지 마라 연불 뭐하러 하느냐 입 아프게 이렇게 얘기한 건 그 연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하는 연불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죠.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표현이었고 이렇게 실상연불에 연불을 한다면 연불을 한 시간 하면 얼마나 좋고 두 시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연불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다란이를 외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란이를 외려면 제가 지난 시간에 다란이 수행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온만이 반매라고 했는지 그 온만이 반매 이 실상을 확인해야 된다. 이게 곧장 법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나무아미타불이 곧장 법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 실상연불로 돌아간다면 연불선으로 돌아간다면 연불을 왜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불 수행을 앞으로 어디 가서 하실 일이 있으시더라도 나는 왠지 이렇게 부처님 명호를 외우면 참 편하고 좋다. 그래서 난 연불 수행이 맞는 것 같다 싶어서 연불 수행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실상 연불을 내가 연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뭐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돌이켜 보는 거예요. 이 말이 나오는 자리가 어딘지 이게 지금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도대체 뭐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고 반조해 보는 거예요. 돌이켜 보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하는 이 소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소리 개념을 쫓아가지 않고 그 소리가 나오는 본자리. 이게 어쨌든 여기 눈앞에서 지금 목전에서 이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 어디서 나왔는지 그 본바탕의 자리를 확인하는 마음으로 염불을 한다면 그게 올바른 염불선이 되고 염불수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염불수행을 하시면 되겠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